일반적으로 음원이나 뭐 이렇게 나가는 노래보다는 불회명곡에서 하는 노래들은 조금 편곡이 많이 가미가 돼요. 알고 계시죠? 불회명곡에서 나온 노래는 대부분 가수들이 우승하려고 작정하고 만든 노래예요. 네. 그래서 연타로 불회명곡에서 했던 노래들을 연타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예, 예, 여러분이 다 하고 나면은, 굉장히 뭐, 무리가 간다는 거. 예, 그렇지만은, 오늘 또 신 캠페인을 위해서, 열창을 하기 위해서 또, 점 때문에 제가 이 노래를 선곡을 한번 해봤어요.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예. 그러면은, 학생분들도 계시고, 또, 나이도 있고, 연세도 있으신 분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좀 선곡하는데, 정대문회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예, 준비를 해봤어요. 예. 그리고 제가 또 발라드 부르면서 갑자기 막 하트를 간다거나 예, 막 이렇게 발라드하고 진지하게 발라드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트를 해 그러니까 이런 거 조금 좀 의아해하지 마시고 예, 애교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발라드라는 게 사실 그렇게 묵직한 노래가 아니거든요. 듣고 있으면 굉장히 따뜻하고 또 재미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노래 부르다가 제가 좀 얘기해서 노래 부르고 싶어요. 아유 지혜 학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쁘게 잘하실 거예요. 저 응원 많이 해주시면 또 약간 이렇게 멘트 붙이고 그렇답니다. 다음 노래는 불회명곡에서 우승했던 아버지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아버지께서 극구 반대를 하셨었는데 제가 그냥 올라와서 노래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버지께서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날 계기로 아버지께서도 굉장히 인정을 많이 해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학생분들도 지금 공부하시느라 뭐 되게 힘드시죠. 저도 공부를 좀 잘했었었는데 예, 그렇죠. 전혀 믿지 않는 그 표정들. 네. 공부 잘했었습니다. 저도 수능 400점 만점대에 300점 이상 득점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잘한 거 아닙니까? 네. 저희 때 난리 났었거든요. 저희 때는 범치하기 300점이 넘었다 이래가지고 패딩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정말 춘춤에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었었는데 학생분들에게 정말 건강이 우선이라는 거 네. 건강하고 열심히 뛰어다니시면서 그러시면서 휴대폰도 잠깐 내려놓으시고 예, 왜냐면 전자파가 계속 이래 계속 되고 있으면은 그것도 휴대폰 끝도 없어요. 보고 있으면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쉴 때는 잠깐 내려놓으시고 또 다시 또 봐야 될 때는 또 정확하게 또 사용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홍보대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휴대폰 계속 보고 있으면 옆에서 째려볼 거예요. 예. 홍보 대사다 보니까 옆에 휴대폰 하고 있으면 휴대폰 보는 거 아니야? 가가지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겠습니다. 네. 아 예, 아유 잘생겼다는 말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 번씩 들리면 너무 감사해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예쁘게 보이려고 샵에 가서 얼굴에 분칠하고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이렇게 젊은 분들께서 이렇게 또 네. 아유 그래 사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대에서 또 포즈 취하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 잘하기 때문에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 아버지라는 노래 불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다.